자, 844번짜리에 대 퀴즈 나갔던 거, 넓이 접근하고 속도 거리 접근편 퀴즈 나갔던 거. 자, 점수만 할게요. 자, 844번. 자, FH가 모든 실시 H에 대해서 성립했다. 그러면 항등 식이야, 그죠? 한쪽 끝에 지금 변수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H에다 어떤 값이 있는지 갖다 대죠. 자, FTDT. 예, 적분 변수가 T야. 피적분 함수 FT야. X는 상수열. 그니, 예, 여기가 3분의 2X3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이루어졌죠? 예. 자, 이때, Y는 FX와, 그 다음에 X축을 둘러싸인 도요. 그럼 FX를 알아내야 되네. FX를 알아내야 돼요. 자, 처음에 똑같이 X에 대한 미분 치면 돼요. 그죠? 그럼 X가 그냥 통장에 FX. 끝났네, 뭐. 뭐 어려운 거 없네요. 그죠? 자, 미분 치면 여기가 2X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X, 그치? 그 다음, 여기 미분 치면 0되니까, 그치? 이런 상황 나오네. 예.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걸 볼 X로 묶어봤더니, 자, 2X 빼기.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아래로 볼로. 뭐, 한 장 2차 함수니까. 모양 이렇게.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넓이 구하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자, 위에. 함수값이 0이고, 함수식이 밑에 있지, fx가. 그럼 0에서 얘를 빼야 돼. 그럼 얘를 반대 고치해야 돼. 얘를 반대 고치해야 돼. 다음 식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잘 봐요. 문제가 이제 그 넓이 적분표 풀다보면은, 뭐가 되게 까다롭냐면은, 개념이 까다로운 건 없어. 뭐가 까다로운 거야? 산수가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공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잘 봐봐. 이걸 물론 적분 쳐서 풀어도 돼요. 아니니? 그런데 우리는 공식을 이걸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가 알파, 베타, y는 fx, 이렇게 됐을 때 2차 함수 공식. 근데 넓이 공식이 아니라 점적분 공식이 있잖아. 점적분. 자, 점적분 공식이 뭐였니? 마이너스 6분의 여기가 이제 A, X, 제곱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A 붙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K제곱. 그치? 이건 넓이 공식이 아니야 얘들아. 점적분 공식이야. 아니니? 그럼 이건 점적분 구하면 얼마가 될까? 음수야 얘는. 알겠지? 근데 우리는 식을 이렇게 세웠잖아 지금. 그죠? 식을 세웠잖아요. 근데 똑같잖아요. 2분의 1하고 0이 똑같잖아요. 공식 집어넣으면 똑같지 뭘. 자, 근데 너네 이거랑 착각하면 안 돼.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있죠? 그지? 3차 함수에서 접선 하나가 지날 때. 그지? 야, 교점이 여기가, 교점이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그 다음에 알파야. 그지?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 착각하면 안 돼.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12분의. 절대값 A. 2차, 2차 함수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그렇지. 이게 3차식이니까. 차수가 늘려야 돼요. 넓이 공식이에요. 그치? 이거 정석이 없다 그랬죠? 정석이 없고, 선생님이 따로 여기 그 포스팅 시켜가지고 적어놔라고 했죠, 그냥. 이거 이식이 안 돼. 얘들아, 수능에 이거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아, 네,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공식 대입하자. 자, 봐. 요 넓이 구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0에서 얘를 뺀다 했지. 음식이 이렇게 나오지. 됐니? 자, 이거 적분 쳐서 풀어도 되지만, 공식, 여기 공식 써도 된다 했죠. 자, 마이너스 6분의 A. 그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베타 제곱. 이게 알파야. 그럼 2분의 1 빼기 0의 C제곱. 아시겠죠? 바로 쓰시라고요. 이거 적분자로 푸는 것보다 이해를, 시간을 그나마 상수에서 1분 정도는 아낄 수 있단 말이야.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얼마 되냐면 8분의 1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2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55번.
왜 지민이 미래하니? 시에 이 시간 맞춰서 네가 말해줘. 뭘 버스가 늦게 와? 네가 늦게 나온 거지. 씨. 자, 855번. 목이 많이 아프다고? 목이 많이 아파? 괜찮아? 할 만해? 야, 먹었어? 자, Y네. 자, 절대값 X 제곱. 그 다음 100에 AX. 자, 그런데 A의 범위가 양수예요. 그죠? 우리가 대충 이 모양 어떻게 그리는지는 알지? 네? 아래로 블록이 위치하는 모양인데,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린 그래프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직선의 길이가 양수인 이런 정규리 직선이 있어요. 원점 지나는 직선. 이루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얘가 X축과 이루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얘가 반으로 쪼개고 있다는 얘기야. 아, 미안. 그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 얘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8분의 27일 때. 8분의 27일 때 A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야. 그럼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자, 이거는 0하고 A에서 만나네, 그죠? 0하고 A, 이렇게 만나네. 예, 아래로 블록이야. 그죠? 근데 그 꺾어 올렸단 말이야. 꺾어 올렸으니까 뭐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네,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잘 들어봐. 이 문제 정답률이 10%가 안 돼요. 이 문제가. 직선이 y는 ax야. n이? 자, 그러면 원점 지나는 직선이야. 됐죠? 그럼 직선이 무턱대고 이런 게 그린단 말이야. 기울기 양수라는 건 확실하거든? 그럼 오른쪽 위로 뻗는 건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모르는 거야, 지금. 현재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알아본다? 교점을 알아본다는 얘기야, 교점.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 이상 나오면 교점부터 찾아야 했어. 자, 이 왼쪽은 교점이 안 나와, 그치? 오른쪽에서 교점이 나오게 돼 있다고. 괜히? 자, 일단 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게 음수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 식이 이게 나온다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x라는 그래프가 나온 거고, 자, 이 그래프는 원래 모양이죠. 그죠? 이 그래프는 뭐가 나오냐? y는 x 빼기 ax가 된다고. 그죠? 예. 그런데 y는 ax랑 얘랑 연립됐을 때 교점이 어떻게 나오겠냐? 자, 첫 번째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가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x와 자, ax로 연립돼. 그럼 어차피 ax 없어지고요. x는 0이에요. 아, 그럼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두 번째, 여기랑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안 나오겠죠, 그러면. 자, 봐봐. 얘는 x대곱 마이너스 ax라는 그래프인데, 여기랑 교점이야. y는 ax야. 그죠? 그럼 식이 x제곱 빼기 2ax야. 됐죠? 그럼 x는 뭐가 나오니? 0 또는? 2a라는 값이 나올 수 있네. 그치? 그 2a가 어디냐? 여기가 2 a지. 그럼 2a가 여기 위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저 결국 뭐냐면 0에서 만났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더 이상 안 만났어. 여기밖에 안 만났다고. 그럼 접선이라는 얘기야, 결국은. 그래서 어려운 거야, 문제가. 접선이었다는 얘기야. 자, 여기를 폼에서 좀 위로 올릴게. 그렇게 해서 얘가 접선이 그려져야 돼. 좀 위로 뻗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접선이어야 되니까. 개념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 3개 치세요. 그럼 교점 잡고 아까 얘기했죠? 0 하나 나왔죠? 교점 여기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2A라고요. 여기가 2A에요, 2A. 알죠? 개념을 먼저 잡고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지, 뭘. 그러면은. 그래프 두 개가 이루고 있는 넓이. 그럼 여기 모양은 어디야? 여기지 뭐. 이 넓이 거라는 얘기지 뭐. 자, 이걸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렵게 푸면 안 돼. 해설집 안에 개판으로 풀어져 있던데. 이걸 이렇게 풀어. 어떻게 푸냐면은 이게 원래 그래프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랬더니 그러면 교점은 어차피 0부터 2a니까 그치?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0부터 2a까지 면적에서 직선이 위에 있죠? 그 다음 품선 밑에 있죠? 그럼 직선에서 품선 빼면 이 면적이 전체가 다 나온다고. 그죠? 거기에서 요 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면적을 구할 수 있다고. 아니면 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면적을 두 개에서 빼면 되는 거야. 아니, 해설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해설지는 이렇게 나왔다고. 0부터 A까지 여기를 구간이 나눴다고. 0부터 A까지 직선에서 위로 보러기 품을선 가지고 빼서 풀었고요. 다시 A부터 2A까지는 그래프가 얘가 직선 위에 있잖아. 그 다음 얘가 밑에 있잖아. 그럼 직선에서 다시 얘를 빼가지고 풀었다고. 아니, 뭐, 그렇게 뭐, 관심이 있어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별로 안 좋은 방법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게 이거야. 자, 이 넓이를 어떻게 풀어보냐면, 자,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 여기 전체를 다 구하라고. 이렇게 전체를 다 구하라고.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고, 이게 아래로 블록이죠. 직선이 누구였죠? 얘였죠. 여기요. 그죠? 예, 그니까, 직선 AX에서 누굴 빼라? 품을선. 아래로 블록이 품을선이 얘잖아. 그지? 얘를 빼라고요. 그죠? 그거를 정접근 시켜서 이제 구하면 되게 전체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두 개 빼서 빼자고. 그니까, 구간이 어렵다. 0부터 이제 A까지잖아. 이게 A니까. 자, 0부터 A까지 요 면적을 구하든가, 요 면적을 구하든가. 뭐, 어차피, 위로 불러.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여기에서 0을 뺀 거잖아. 알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아래로 불러도 품을선을 몇 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빼게끔 풀어. 어차피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두 배를 빼자고요. 이렇게 해서 넓이를 해서 두 배를 빼자.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넓이가 8분의 27이 되게 풀면 되는 거고. 자, 시험을 정리해볼게. 여기 정리했더니 여기 플러스 플러스 X이고. 자, 마이너스 X죠? 플러스 2AX. 자, 아직은 접근 안 했어요. 자, 식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두 개 붙이고요. 네, 그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계산할 거야? 원준아, 서 있어요? 서 있어. 이거를 접근을 시켜서 풀면 되죠. 한 번쯤은 고민해 봐. 선생님이 강조하네. 공식이 있다고. 공식이 있는 거야. 자, 지금 직선하고 품을선을 연립해서, 직선하고 품을선을 연립해서 나온 교점의 x가 0하고 2a야. 0하고 2a라고. 아니니? 그럼 이게 베타, 이게 알파. 이게 베타균이고, 이게 알파균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봐봐. 직선이 이렇게, 품을선이 이렇게 있다며. 그치? 그럼 여기가 뭐야? 베타. 이거 알파잖아.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자, 공식 쓰시면 돼요, 바로. 마이너스 6분의 A.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아시겠어요? 다시요. 아, 근데 근이 똑같잖아, 어차피. 지금 넓이 구하느라고 우리가 직선에서 빼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직선에서 뺀 거잖아, 지금. 이거. 이게 왜요? 이거 위로 보는 거 아니야? 아, 위로 볼록이면 이거 부호 반대할 거 하는 거 아니야? 네. 부호 반대면 마이너스 X가 더하기 AX잖아. 거기서 0을 뺀 거잖아. 0을 빼서 그 넓이를 두 개 한 거잖아, 지금 봐봐. 여기가 어디 넓이냐면은 요 넓이고 한 거야, 지금. 그걸 두 배에서 빼야지. 알겠죠? 네, 그거 구한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지금 식이 위로 볼록이 되면서, 그지? 그
근이 뭐가 나온 거야? 영하고 A 나온 거 아니야. 근이잖아. 그럼 이것도 베타근이지. 이게 알파근이야. 그럼 공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얘를. 자, 여준이 서 있어. 응? 자, 완전 춥다고 하더니. 자, 봐봐.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A. 그죠?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이거 베타죠. 알파죠. 예, 네, 그럼 이거죠. 중간으로 할까요? 이렇게 하라고요. 안 그러면 계산 되게 짜증나요.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6분의 1, 가로, 자, 2a의 3제곱. 자, 여기는 플러스가 되나요? 플러스가 되면서 6분의, 자, 이게 6분의 2가 되면서 얘가 알파의 3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 예. 그러면은 여기가 8이니까, 8이니까 2의 3승 8. 그럼 3분의 4. 3분의 4 a 세제곱 빼기 3분의 1 a 세제곱이 되면서 이건 결국 a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값이 얼마가 되었다? 8분의 27이 되었다. 근데 a는 양수네요, 그죠? a는 2분의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지? 아시겠죠? 이렇게 붙여야 돼요. 자, 사진 찍어놓자. 냉방을 잠깐 틀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되네. 이게 중앙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왜 냉방이 안 켜져요. 네. 자, 돌린 사람 나한테 걸리지 마. 예. 네. 자, 866번, 별표 3개. 자, 저 되겠지. 포물선이 있다. 포물선 뭐 3학년 때부터 계속 이렇게 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문제 다뤄봤던 부분이고 곡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포물선이야. 그죠? 자, 아래로 블럭이에요. 포물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출제자가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풀어. 포물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니? 대 신성이야. 선계층이지. 2차 봐. 2차식이니까 선계층. 3차식은 선계층. 그죠? 4차 함수 선계층. 자, 이렇게 그려졌어. 자, 이게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p가 되겠다.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것부터 권고해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이게 축일이야. 어려운 내용 아니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 면적과 B 면적이 있어. 뭘 얘기하는지 눈치껏 살펴봐. 자, 여기가 AR. 그죠? 자, 여기가 B에요. 되잖아요? 그런데 면적 A와 면적 B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예. 여기가 1차자고 여기가 2차자입니다. 됐니? 그럼 선생님이 이걸 문제를 어떻게 너희들한테 제시를 할까? 여기가 넓이가 S야? 그럼 여기 몇 S야? 몇 S? 2S. 그럼 여기만 몇 S야? S. 여기도 S지. 출제자도 이거지. 자, 그럼 네.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면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뭐 루트 여기다 0 해가지고 근 있잖아. 근 여기는 뭐 알파근 여기는 뭐 베타근. 자, 0부터 알파까지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어. 식으로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 비율이 1대 2가 나오도록 푸시어도 답은 나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 소리 듣는 거지. 자, 무슨 의도냐면은 0부터 알파까지 면적하고 그 다음에 알파부터 가운데 여기 X값 1이 있었으니까 X값 1에서 나오는 면적이 서로 어때? 같아.
그런데 정적분을 따지면 얘는 정적분이 플러스야. 됐니? 자, 면적은 x지만 정적분은 마이너스야. 됐죠? 그러면은 0부터 1까지는 정적분이 얼마가 나와야 돼? 0부터 1까지는 총 면적이 몇이야? 2s야. 하지만 정적분은 0인 거야. 아시겠니?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봐봐. 잘 봐봐. 여기 면적 한번 볼게. 여기 A 면적이 얼마니? 0부터 알파까지 여기를 fx라 할게. 그럼 fx에서 0을 뺐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그치? 자, 알파부터 여기 요 면적으로 할게. 요 면적. 예. 여기를 p 면적으로 볼까? 요 면적을 p라고 볼게. 자, p라는 면적은 얼마부터? 알파부터 1까지죠? 알파부터 1까지죠? 그런데 0이 위에 있죠? 함수식이 밑에 있죠? 0에서 fx, fx가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 됐습니까? 까리? 자, 얘는 면적이라고 그랬다, 면적. 그치? 자, 그런데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구할 거야. 넓이가 아니라 이제 정적분이야. 얘랑 얘의 정적분을 보여줄게. 얘는, 얘는 양수죠? 얘 양수죠? 지금. 여준아, 서 있으라니까? 왜 선생님 말을 안 들어? 서 있어. 서 있어, 빨리. 자, 여기 정적분과 여기 정적분을 따로 계산해볼게. 자, 정적분 얼마? 0부터 알파까지 fx,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자, 여기 정적분은? 이거 부호 반대지. 이해돼요? 이거 부호 반대죠? 합은 0인 거죠? 되셨어요? 자,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 만나지? 플러스가 되겠지. 아니, 구간이 0부터 알파까지 가고 알파부터 1까지 나와. 연결돼 안 돼? 연결되죠. 얼마부터야? 0부터 1까지는 fx가 받는 정적분은 반드시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풀이를 면적, 면적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하면 된다니까, 여기가. 그치? fx식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갖다 집어넣고 그냥 푸는 거예요, 이제. 됐니? 자, 0부터 1까지. 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p. 자, 이거의 정적분이 0이 나오도록 푸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3분의 1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자, 얘가 0부터 1까지는. 자, 1만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3분의 1 빼기 1 더하기 p. 자, 아, 이거 p가 섞이면 안 되네. p'. 이렇게. 네, 이 값이 0 나오도록. p는 얼마 나오니? 3분의 2 나오면 되겠다, 그치? 아, 이거 말하는 얘기였네, 그치? p 값 받은 거였죠. 되셨어요? 네. 이거는 얘들아, 옆에다 포스팅 하세요. 포스팅이나 말. 네. 자, 함수가 y는 자, 4x 빼기 x제곱. 자, 이것이 x축과 둘러싸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2차함수 아래로 블록이 포물선이 있나봐, 그치? 자, A는 양수예요. 그치? 이것이 얘를 넓이를 아까처럼 2등분하는 그런 개념이야. 네, 2등분. 자, 풀어볼게요. 0하고 4에서 만나는. 자,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위로 블록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아, 포물선이야.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근데 넓이를 이 X축과 연결되는 이 면적을 반으로 나누고 있대. 그치? 그러면 얘가 모양이 대충 이 정도 지나있다는 사실은 눈에 보일 거예요. 네, 드릴게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면적 여기 간단한 말이야. 자, 이거는 별거 없어요. 정석이 이런 게 없었죠. 자, 0부터 4까지 전체 면적은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근데 여기 우리가 도점을 우리가 여기서 판단한다면, 우리가 도점이 뭔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0부터 여기까지 요 곡선하고 요 곡선이 이루고 있는 면적의 두 배란 말이야. 그 말고 여기 면적을 구하세요, 그냥. 두 배를 만들어 볼까. 뭐 이건 정적분이 0이고 자식이고 없어. 알겠지? 아까 그 문제랑 좀 달라, 색깔이. 자, 근데 일단 교점부터 구하자. 교점부터. 그러면은 얘랑 얘랑 여기 하시면 되죠? 자, 4x 빼기 x제곱이 ax제곱과 갖다 넣기면 a 플러스 x제곱, 자, 마이너스 4x가 되고, 그죠? 자, x로 묶어봤더니 여기는 a 플러스 1x, 자, 마이너스 4는 0. 자, 그럼 x는 뭐가 나오니? 0 또는 2분의 1인가? a 플러스 1분의 4가 나온다. 그죠? 네. 자, 여기요. 여기가 a 플러스 1분의 4야. 되셨죠? 자, 아까처럼 그대로 할게. 그럼 인테그랄. 0부터 a 플러스 1분의 4까지 나오는 넓이를 봐라. 근데 얘가 풍선 위에 있고, 얘가 풍선 밑에 있지, 노란색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빼야지. 여기에서 얘를 빼야죠. 그죠? 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가 붙이니까 모양이 이거 보고 반대지. 그치? 식이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면적이 나온 걸, 그거를 두 배 하면 되죠. 두 배 하면 0도 4까지 나오면 이 면적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걸 식으로 세우면 돼요, 그냥. 자, 0부터 4까지 나오면 요 면적, 요 면적. 풍선이 위에 있고, y는 0 밑에 있기 때문에 0에서 0을 빼는 거야. 그럼 식이 이거죠,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그 면적하고 같으면 되는 거지. 자, 접근할 수 있죠? 그죠? 접근하면 바보 되는 거라고. 아니, 2차 함수가 나오면 혹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이 적용되는지 보란 말이야. 자, 당연히 지금 품을선 얘랑 흰색 품을선하고 노란색 품을선 연립해서 나온 근이 뭐야? 그게 근이 어디잖아. 이게 베타근이고 이게 알파근이지 뭘. 그치? 여기가 베타근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품을선을 얘를 본거 아니야, 그러니까. 됐죠? 그럼 공식 바로 적용하라고요.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a 얼마? 6분의 a 플러스 1.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어렵니? 안 어렵죠? 그죠? 요거, 요 2는 얘가 2고요. 나머지는 우리 정적분 공식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푸시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죠? 요 흰색 풍선에 여기가 알파 역할이고 얘가 베타 역할이지. 그치? 공식 또 적용할 수 있죠?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치? 4 빼기, 0에 3제곱. 이렇게 하라니까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렵다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뭐 여기 6, 약분할 수 있고, 6 약분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1이 3번 곱혔는데 a 플러스 1이 한번 곱혔으니까. 자, 2 곱하기, 자, 여기 가면 a 플러스 1이 제곱 나올 거야. 그죠? 그 다음에 4가 3제곱 됐으니까 6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4의 3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64. 뭐, 약분해서 그냥 추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럼 식이 a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 나오니? 2가 나오면서, 그치? 그럼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a는 양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풀만 루트 2 빼기 1. 양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a는 루트 2 마이너스 1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조심할 때 뭐라고? 이거 함수 하나가 다 틀리는 거야. 공식 바로 적용하세요. 아시겠죠? 지훈이 지금 선생님 무슨 공식 얘기하는지 알지? 오케이. 자, 오늘 문제 푸는 것들이 다 좋은 양질의 문제들로 좀 생각된다. 이거 별표 주겠지요. 지금 질문 나온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산사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아. 자, 질문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예. 878번하고 뒤에 그 유형 어디 나오는 좋은데, 그치? 자, 800.
78번. 이것도 별표 두 개죠. 시험이 10월 말인 사람, 시작이. 예준이가 시험이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불리려고 했던 거야. 네. 시험 일정이 좀 빨라서. 네. 시험 범위가 전범인 사람. 예준이 전범이래? 시험이 통계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아직 확실치 않고. 아, 전이었어? 통계 안 들어간대? 그럼 요번에 원주강만 하면, 아, 새롭게 뜨는 원주강까지만 하고, 추가 프린트 주는 건 처음부터 틀면 되겠다. 그래서. 네. 자, 볼게요. 고속 열차가, 자, 별표 두 개. 4km를 달리는 동안에 시각 t 분에서의 속도가, 자가, 4km를 달리는 동안에 그때 속도가 몇 나왔다고요? 4분의 3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 나왔다. 단위는 킬로미터 퍼 미니죠. 그렇죠? 헷갈리면 뭔가 도형을 그려보란 말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후로는 등소 운동이야. 자, 4km까지 여기 왔죠? 4km가 되는 그 순간에 속도가 있죠. 그 속도가 1.1 같다는 얘기니까. 알겠니? 문제 이해했죠? 여기는 가변 속도야. 4km까지 달리는 속도는 2차 폴선으로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등속이 아니라고. 감속하다가 가속이라고. 그치? 속도가 가변선이 있지. 변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부터 속도가 일정하다고. 이해돼요? 문제 파악해. 예. 자, 그럼 문제에서 이 열차가 출발한 지 10분 동안 달린 거리 몇입니까? 출발한 지 10분 동안 달린 거리 몇입니까? 거리 그러면 절대값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가장 만만하게 솔직히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래프를 활용하라. 이게 능숙하게 머릿속에 다 정립이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바닥에 잡히는 친구들이야 쉽지. 근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 그러기 전이라는 거거든. 그래프를 반드시 이용해서 하라고. 여준아, 그러니까 요새 네가 점수 안 나오는 거야. 너 잘 생각해 지금. 난 네가 눈에 보여. 집중 안 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너. 계속. 너 잘 생각해. 그래프를 가시화해서 그려봐. 자, 그래프 이거 그린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 자, VT. 그려볼게요. 4분의 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한 줄씩 대충 나오지, 그치? 그러면 뭐, 개수가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연계는 값이 있니? 자, 양면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식이 3T 제곱 플러스, 여기가 2T, 그 다음 플러스 2 나오나요? 뭐라?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네. 그럼 포물선을 아래로 보는 형태에 가지고 표정을 만들어 볼게요. 자, 4분의 3으로 묶어봤더니, t의 제곱. 여기 3분의 4 곱한 거지. 여기다 3분의 4 곱한 뭐가 나오니? 3분의 2 나오죠? 플러스 3분의 2t. 자, 이거 반의 제곱. 얼마? 9분의 1. 숫자 정보 들럽게 나왔다. 그렇지?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4분의 3 가로 t 더하기, 3분의 1의 완전 제곱, 그 다음 곱해서 4분의지. 그럼 마이너스 3이 앞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러면 얘가 12분의 얼마 나오니? 6. 12분의 5가 되겠다, 그지? 표정 제대로 만들어졌니? 됐니? 자, 이렇게. 그래도 대충 그릴 수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아주 만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될 거야, 이제. 자, 이 꼭지로 얼마냐? 마이너스 3분의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12분의 5 이 정도 만들어요. 그렇지? 모양이 이거라. 근데 시간의 개념은 양수의 개념, 아, 이거 t네.
시간의 개념은 양수에서만 나와. 뭐 모양이 이거라고.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하라고. 자, 모양이 이렇게라고. 시간의 개념은 양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이거라고. 그치? 자, 여기다 영지번호는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네, 얘가. 됐니? 예. 자, 요이 땅 했다. 처음 속도가 몇이니? 얘가 멈춰있었니? 멈춰있지 않았지? 시간을 요이 땅에서 재기 시작했을 때 그 초기 속도가 몇이야? 2분의 1이야, 2분의 1 속도가. 여기가 속도라고. 이게 지금 속도 함수잖아. 이걸 그리라고. 초기 속도가 2분의 1이라고. 됐니?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4km까지야. 4km? 다행히 이 포물선이 위에서 밑으로 갔었으면, 밑에서 위로 갔었으면은 이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요 개념까지 잡아야 된다고. 요 시간이 언제 꺾이는지. 아니 운동만에 언제 변환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게 나왔지. 양수로만 나왔다고 지금. 그치? 그러면 속도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만들어 봐봐. 그럼 이 면적이 뭐야? 거리야, 움직인 거리. 그치? 그 움직인 거리가 뭐가 나오도록 풀어야 돼. 4가 나오도록 풀어야 돼. 이해돼요? 이 면적이 4가 나오도록 풀어야 된다고. 그때부터는 속도가 1.4잖아요. 그 개념인 거야, 그니까. 자, 그러면 요 이 땅에서 적분 만들면 되죠, 뭐. 요 이 땅. 근데 언제 이 면적이 4가 되는지 몰라. 그죠? 그걸 적분 만들어야죠. 거리를 구한단 말이야. 언제 4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죠? 그러면 속도 함수를 가지고 뭐 하고 적분한 거. 근데 사실은 절대값이지, 거리는. 근데 이게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 알겠죠? 그럼 이걸 직접 푸셔야 돼요, 이렇게. 자, 속도 함수 그대로 넣을게요. 4분의 3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t 플러스 2분의 이거 어차피 나중에 해도 되겠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고 하면 이미 늦는 거야. 아니, 지금 해결하셔야 돼. 네. 적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적분. 자, 3분의 1 내려가니까 4분의 t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내려가니까 4분의 t의 제곱. 더하기 얘가 2분의 1t. 근데 어차피 0부터 t까지니까, 0부터 t니까 t만 집어넣으면 똑같은 식이 나와. 어차피 똑같다고, 이렇게. 얘가 식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거리가 4가 되는지 찾는 거야. 그 거리가 4가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자, 올린다. 공간이 없으니까. 양면에 4를 곱해볼까? 그럼 식이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얘가 2t 이퀄이 우리 인터뷰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다 16이구나. 16이에요, 이렇게. 그죠? 예, 16 넘겨가지고요.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2t, 그 다음 빼기 16이야. 그럼 16의 약수를 넣어보면 되잖아. 대충 보이는 게 2지. t랑 2 넣어봐. 그럼 8 더하기 4 더하기 4. 딱! 어이, 땡큐.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t 빼기 2 곱하기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플러스 3개 들어가죠?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 8로구나.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 아직도 있죠? 자, 매꾸다도 1하는 중기 이제 한다, 중간고사. 인수분해 제대로 빨리 못하면은 3등급 이상 못 나와요, 절대로. 아니, 이거 아직도 잊질 않으면 안 돼. 졸음 체크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 예, 바로 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이거 허공 가져요, 실은 가져요? 허공 가져요, 실은 가져요? 그러면 얘네 그러면 함수값이 항상 0도가 어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한 배씩 작죠? 그럼 포물선이 뭐야? t축이죠? 그럼 떠있죠? 그럼 무조건 양수예요. 0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알겠지? 기본이야, 기본. 이건 무조건 양수야. 무조건 0 되는 건 0밖에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결국 2초 뒤에 거리가 4야. 아시겠어요? 자, 2초 이후로는 속도가 어때요? 1.4다고요.
예? 아, 이, 알겠어. 이 분, 그래. 좋아. 좋은 거 발견했어. 뭔가 그래? 쌤 잘못한 거지, 당연히. 여준이가 제가 잘한 거야. 이 분이야. 자, 여준이 고마워요. 여준이 삐지지 마. 또 화냈다고요? 넌 당분간 내가 잘 놀 거야. 너 집중할 때 내가 잘 놀 거야. 자, 나. 그럼 뭐 해야 되니, 우리가? 그렇지. 10분 동안. 2분 동안 움직인 거는 몇이야? 4잖아. 그러면은 10분이니까 10분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10분. 그럼 이 면적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2분 후에 뭘 알아야 되니? 봐봐. 이게 직사각형 넓이 아니야? 그럼 이 가로간격이 몇이야? 8. 그럼 이거 세로 길이 알아야 되지 않아? 그럼 2분 뒤에 뭘 알아야 되니? 2분 뒤에 뭘 알아줘야 돼? 속도를 알아야죠. 2분 뒤에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럼 2 대입했던 얼마? 3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얼마 나오니? 2분의 9 나오네, 이제? 얘가 2분의 9가 나오게 되어있네. 해결된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전체 면적, 10분 동안이니까 이거 다 더한 거야. 예. 그럼 전체 면적은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4 플러스, 자, 2분, 아, 직사각형 넓이네. 가로 길이 얼마? 8. 세로 길이 얼마? 2분의 9. 직사각형 넓이 더하면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얼마? 36. 그럼 40km를 달린 거네. 되셨죠? 예, 오케이. 자, 사진 찍고요. 문제 좋아요. 예. 해설지 보면 아마 그래프 같은 거 안 그려졌을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해석을 해보니까 훨씬 눈에 보이지, 이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포물선이, 포물선이 이 축보다 아래쪽에서 걸쳐있어. 그럼 어려운 거야. 당연히? 예. 그러면 이걸 꺾고 올려서 모양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값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양수 쪽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페이지 133 885번 885번 하고 889번 이렇게 두 문제하고 마무리할게요. 885번 자, 좋아되겠죠? 아마 저기 지금 천천히 읽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해 잘 됐을 거라 생각돼. 자, 885번. 문제가 뭐니? 자, K는 양수예요. 양수? 이거 왜 나왔을까? 뭐 양수라는 조건은 뭐, 세게 계속 문제상에 나오는 조건인데, 왜 선생님이 이거를 왜 옆에 줬을까? 자, 그래프 이거 대충 그릴 수 있죠? 모양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9kx3제곱. 이거 대충 나오네, 그지? 모양이 대충 나오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선 x는 1이 있어. 새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이 넓이가면 최소. 양수 조건에서 뭔가 산술기한을 써보라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네. 산술계약할 수 있는 문제는 대략적으로 별표 두 개 이상은 되는 문제. 자, 그래프를 뭔가 알아봐야 돼.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자. 자, 일단은 K가 양수니까 뭐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그죠? 자, 여기가 Y는 K분의 1X3제곱. 그치? 뭐,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가 뭐가 됐다고요? y는, 예, 마이너스 9k, x3제곱. 설마 못 그리는데 않지? 그 다음에 x equal 1이 있어. x equal 1? 그리면 돼. 이렇게. 자, 도형에 둘러싸인 부분의 답이 생각보다 안 그렇게 나왔네.
그죠? 예. 그래프가 얘가 여기 있죠? 얘가 밑에 있네요. 그죠? 구간을 0, 1이에요. 어. 그럼 여기 나오는 함수 값의 차이를 계속 다 더하면 돼요. 그죠? 이게 면적이야. 예.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자, 0부터 1까지. 누가 더 위에 있다고요? 얘가 더 위에 있다고요? k분의 1 x 3제곱에서 자, 밑에 있는 놈이 얘야. 그럼 얘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식으로는 구할 수 있어. 예. 그럼 여기가 플러스 9니까, 자, 그럼 x3제곱 묶을 수 있나요? k분의 1 플러스 9k. 그 다음에 x3제곱을 묶어버릴게요. 그렇지? 자, 아직은 접근 안 했습니다. 그럼 얘는 개수가 된 거니까 밖으로 나갈 거고, 그지? k분의 1 더하기 9k, 밖으로 나갔고요. 그 다음 여기 제곱, 접근하면 4분의 1 나가죠? x2제곱이야. 그지? 그럼 구간만 여기만 쳐도 돼요. 그죠? 이게 4분의 x2제곱이 4분의 5에서 밖으로 나가잖아. 그지? 그럼 이것만 풀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도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가 1 나와, 그지? 그럼 이거야, 이거. 그럼 4분의 1 곱하기 9k 플러스 k분의 1이야. 근데 눈에 보이죠? 그죠? k가 양수죠? 산수이었으면 되죠? 4분의 1 곱하기지? 4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요거 양수, 요거 양수야.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 이상이야? 2루트. a, b 이상이야. 그지? 곱하면 되는 거야. 루트 안에서 이게 약분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3이 6. 그럼 4분의 6 나오네. 그지? 2분의 3이 7 것 같아요. 그죠? 예. 등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등호 성립은, 뭐, 강조 안 할게요. 등호 성립은 무조건 써야 돼요. 고등부, 이번에, 기말 파트, 아, 중앙고사 파트, 이거에 들어가단 말이야. 서술형에서 이거 안 쓰면 다 깎아요, 학교에서. 예. 등호 성립은 얘랑 얘랑 같을 때, 예, 등호 성립은 9K와 K분의 1이 같을 때. 즉, K가 얼마 나올 때, 3분의 1 나올 때. 더불어서 써줘야지. 자, 지문이 아직 하나 남았는데, 예, 첫 바닥을. 역함수래요. 역함수? 역함수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되니? 바이올렛. 그치, 그치. 어휴, 요즘 인터넷 잘하네. 너 몰랐지? 어디지만, 자,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있고요. 자, F의 역함수를 G함수라고 불렀고, 그치? G함수의 역함수를 F함수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항상 아까 요즘에 지금 Y는 X의 대칭꼴인 걸, 역함수는 구하지 않고 풀어요. 그죠? 자, Y는 FX와 Y는 GX함수, 두 함수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게 있어. 그치?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상대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뭔가 교점의 좌표를 유추하는데 상대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함수가 얘랑 만나는 교점이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과 같기 때문에 교점을 먼저 구함에 있어서 얘를 연립하는 거죠. 교점부터 구하는 거야. 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지? 그러면은 fx랑 누구랑 상대함수가 만난 교점이 동일한 교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립해서 한번 얘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할게요. 자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자 x를 묶어봤더니 다행히 끝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나온다. 그지? 자 인수분해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럼 x좌표는 0 또는 자 1 또는 2 이렇게 나온다. 그지? 0하고 그 다음에 1하고 2에서 나와요. 됐죠? 자, 그럼 FPS를 여기서 그릴 건데, 얘는 0리대 0진 아래, 그지? 자, 모양이 아무튼 이렇게 하겠지? 자, 정확하게 그리는 건 필요 없어요, 우선. 모양 그리면 돼, 그러니까.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나와야 되니? 그렇지. 이 대칭식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인가? 이러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둘러싸인 두 개 넓이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 구하는 거잖아, 여기 이렇게. 여기랑 구하면 되는 거냐. 그치? 그런데 우리는 F함수만 가지고 풀기 때문에 F함수 여기 흰색 그래프. 그치? 그러면은 0부터 1 구하기까지는 F가 Y, X보다 위 있지.
이게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얘가 F가 누구보다 YX가 밑에 있지. 대칭이면서. 그지? 그럼 두 군데 나눠서 보면 되겠다. 그지? 아, 구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면적은,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FX가 X보다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를 뺀 거야. 보시기,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자, 3X에 뺐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죠. 자, 플러스, 이제 0부터, 아, 1부터 2까지는, Y는 X가 왜 있지, 그지? 그럼 X에서 반대되게 뺐으니까, 이거 구하면 안 되지.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 맞아주세요. 뭐 안 했어요? 지금 어디 구한 거야, 우리? 지금 여기 구한 거야. 아시겠어요? 몇 배 하셔야 돼요? 그렇지, 두 배 하셔야죠. 네, 이렇게 하셔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 뭐, 그냥 계산해보자.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잖아, 그치? 자, 얘는 4분의 x2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x제곱. 자, 구하면 0부터 1까지. 자, 두 배 취하는 거,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구 반대하면 되겠다, 또, 그치? 마이너스 4분의 x2, 밑에다 쓸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x2제곱,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볼 때는 무난한 거지. 자, 구간은 1부터 2, 3수만 잘하면 되네, 그치? 자, 2 곱하기. 자, 이렇게 하면 1만 집어넣으면 되죠? 예,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자, 여기 할까요? 예, 그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놓고, 그 다음에 2의 4제곱 빼기, 자, 1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 여기는, 그럼 처음에 2 집어넣었더니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 자, 마이너스. 얘는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산수하면 되는 거죠? 없어지고요. 자, 2 곱하기. 얼마? 4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5인가요? 자, 여기는 9. 여기는 9에, 아, 7. 7에서 다 빼면 3인가요? 이건가요? 예, 그러면은, 또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아, 계산이 안 돼. 14니? 플러스 6이니? 이거 안 되니? 그러면은, 음수 하나만 봤다? 어, 음수 하나가 안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7 플러스 6이죠? 얘가 16에 선입했고요. 찾으세요. 8에 선입했죠? 4에 선입했죠? 예. 마이너스 4분의 15, 여기는 7. 7에서 3 뺐으니까 4 맞죠? 아, 4였구나. 4네요. 그죠? 예, 8이네요. 예. 그러면 1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마무리 하자. 하이팅 하고.